수원과 용인, 성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강남 수서역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를 거쳐 수원 광교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호선 연장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수서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원과 용인, 성남에서 이전 부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려면 축구장 50개 면적인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지 문제도 아시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은 아직 좀 더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할지도 아직 안 정했고요. 네, 그래서 협의가 많이 필요해요. 답보 상태였던 3호선 연장은 최근 들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참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겁니다. 화성시는 공공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진안과 봉담까지 3호선을 연장한다는 목표로 기존 세 개 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발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지금 뭐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3개 지자체하고 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게 뭐 꼭 봉담까지 연장된다 이런 거는 지금 뭐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서울 면적의 1.4배인 화성시의 가세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찬을 함께한 4개 지역 시장들은 내년 1월 중엔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검토와 차량 기지 이전 논의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